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7월 달이 밝았습니다. 7월 달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6월 달에 사상 최악의 6월 달을 보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고, 그만큼 힘들었던 6월 달 글로벌 증시였다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 반등의 서막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또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또 7월 달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8월 달이 이제 베케이션 시즌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7월 달에 또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고 또 보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도 많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과정일 건데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은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반드시 봐야 돼 하는 세 가지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은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얼굴이 뒤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까?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한은은 첫 빅스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0.5%에 대한 금리 인상을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0.5%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연 3.9%까지 높아졌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높은 물가 상승 탓에 한덕수 총리는 경제 전쟁 수준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만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0.5%에 대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본다면 빅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심지어 0.75,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자, 다만, 자, 뒤에 뉴스를 보시면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가 4.1%까지도 상승했다. 그러면서 8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금리가 올랐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30일 날 발표한, 6월 30일 날 발표한 2022년 5월 금융기관 기준 가중평균 금리를 확인을 해본다면, 가중평균 금리 자체가 지금 현재 4.14%로 전월 대비해서 0.09%포인트 상승했다. 자, 8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자,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면 이 부분이 대출금리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금감원장 또는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더 높이지 말라는 주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권들을 모아가지고도 대출금리 너무 높다. 거기에 따른 조정을 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던져왔었고, 지금 현재 상황 자체에서도 그런 우려감들은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자,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 현재 정부 정책에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금융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0.25와 0.5에 대한 차이, 물론 0.25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바로 우리가 이제 금리 결정일에 대한 부분인데, 자, 미국은 지금 현재 자, 7월 달에 금리를 0.5 내지 0.7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스텝이라는 거죠. 최소 빅스텝 이상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7월 다음 나올 수 있는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도 빅스텝을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지금 3.5%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달에 대한
금리 인상이 상당히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7월달 이후에 8월달, 10월달, 11월달이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4번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7월달이 0.25를 해버리면 금리 역전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금리 역전이라는 것은 현재 기정사실화가 됐지만 금리 역전 이후에 미국과에 대한 금리 역전 폭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0.25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8월달, 10월달, 11월달 지날수록 미국과에 대한 금리에 대한 격차는 상당 부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어졌을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0.5를 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자, 여기 현재 벌어졌던 구간이고요. 그 벌어졌던 구간에서 지금 증시는 금리 역전에 대한 폭이 확대가 되면서 변동성에 대한 확대가 나타났던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과거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 구간을 본다면 우리가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0.5를 조금 무리해서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뭐 망같은 0.75를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0.5를 무리해서라도 가더라도 미국과에 대한 금리 역전을 작년 8월달부터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역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금리 역전이 더욱더 격차가 벌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노력이 수포가 돼버리고 지금 물가는 또 물가대로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구간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부분 자체를 고려하고 경우의 수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인상폭이 좀 더 과하면 과할수록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환율에 대한 시장 움직임인데요. 자, 지금 현재 환율 밴드 자체가 대부분 다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납니다. 달러 대비해서 약세 기조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달러 대비해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통화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 기조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현재 원화가 다른 나라에 대한 화폐 가치 단위와에 대한 차이도 상당 부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리가 많은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들, 뭐 러시아라든지 베트남이나 중국, 인도, 유로 국가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상당 부분 초강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부분이죠. 자, 앞서서 금리와도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인데, 결국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화폐에 대한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바로 저는 증시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라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1,300원 이상 넘어가고 좀 더 과하게 1,400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버린다면 시장은 또 다시 한 번 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300원 이상이라고 환율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 1998년도 1월부터 11월달까지, 2001년도 3월달, 2002년도 4월달까지, 2008년 10월달, 2009년 4월달까지 큰 변동성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변동성이 컸던 구간 안에서 가파른 원화 약세 기조로 보였을 때 시장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 생소하신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 뭐 금리라든지 환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물가 상승률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 미국 시장의 키워드 한 가지만 뽑아보라면 그 키워드는 바로 고용지표가 될 거예요. 자, 실업률이 낮아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은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작년 제롬 파월이라든지 제넷 옐런에 대한 발언들을 모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고용지표였어요. 근데 그런 고용지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동성을 확대시켜 왔다는 거죠. 자, 지금 고용은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지금 FOMC라든지 또는 바이든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 자, 물가 상승 잡기예요. 인플레이션 잡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물가 상승률 자체가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올라 버렸어요. 물론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돌발적인 악재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론이 다 연준에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넷 옐런 같은 경우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5월달 지표까지, 6월달에 발표된 지표까지는 실제 물가가 8.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5월달에 좀 더 낮아지는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을 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벌써부터 피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과하다. 분명히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예상이 맞아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6월 달에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 심리가 자극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이 7월 달에 7월 13일 날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이 8.6%보다 낮게 형성된다면 시장은 가파르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쓰고 있는 정책은 금리 인상이라는 유일한 정책을 강력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예상 밴드로는 물가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다시 3%대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5%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은 생각보다는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상당히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을 해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 금리가 잡히는 것을 봤을 때 아, 지금까지에 대한 정책이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조금 더 러프하게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월가에 대한 반응을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월가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것은 경기 침체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은 현재 멈추지 않고 있다.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월가에서도 지지를 해왔어요. 아, 지금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무조건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증시에 대한 하락폭이 커지면서 월가에서도 현재는 비상이 걸렸다는 거죠. 자, 이대로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면 정말 5%대, 6%까지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면 증시는 남아나질 않겠다. 오히려 경기 침체에 빠져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들, 글로벌 증권사들에 대한 레포트를 보시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지난달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48%로 얘기했는데요. 이번 달에 66%로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객관적인 지표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월가에서도 지금 현재 증시에 대한 하락폭이 워낙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논조 자체를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데도 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느냐 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는 도중에도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어요. 왜 지급해주냐면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거라도 서민들이 받고 버티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7월 1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반드시 체크해보자.
이때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나타난다면 7월달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7월달을 맞이할 수 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에 대한 변수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맘 같아서는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추가적인 국내에서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재료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좀 더 기억을 하시더라도 시장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현재는 한국경제TV의 스카웃에 대해서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매매하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고의 수익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벤트 기간이니까요. 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